대한민국 공무원 맞아요? 낮에는 월급 스틸러인 문화재청 공무원. 여기 있는 물건들은 내가 압수한다. 밤에는 문화재 전문 스틸러인 스컹크. 나예요, 그 스컹크가. 문화재 노리는 놈들을 응징하는 도둑놈 터는 도둑놈이 온다. 얼마나 많은 불법 문화재들이 은닉되어 있는지 잘 몰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고 문화재를 잃은 민족에게 과거는 없다. 이중생활 다크 히어로의 국보환수 대작전. 시작합시다. 지금 시작합니다. 어, 사무관님! 다들 모이시래요! 취미는 근무 중 졸기, 특기는 땡땡이인 문화재청 황대명 사무관. 사무관님! 뭐야? 놀랬잖아. 그와는 반대로 열정 가득한 서울청 문화재 전담팀 최민우 경위. 문화재 도둑으로 유명한 최성철이 국가 소유라는 대법 판결 나오자마자 분실했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어. 협조 요청해놨으니까 가서 담당자 만나라.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의 원본이 나타났던 소식에 공무원이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공조할 직원을 찾아 나서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우렁찬 진동 소리. 인적금은 절 한켠. 비밀스런 공간에서 발견한 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남자가 아닌 외근을 핑계로 월급 루팡 중이던 대명이었죠. 아, 누구세요? 서울 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황대명 사무관님 맞으시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쉬고 있었는데. 그럼 이 피는 뭐예요? 아, 이거 아까 라면 먹다가 김치 국물 좀 흘려왔고. 에이, 너 마늘. 최민우 경이고요. 직지 환수 프로젝트로 문화재청과 공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직지 원본을 분실했다 주장하는 이는 유명한 문화재 도둑인 최송철. 도둑놈 주제 아주 미쳤네 진짜. 연구소란 간판까지 달고 성업 중인 것도 기가 막힌데. 말 조심하라니까요. 최 선생님 삐져갖고 저거 몰래 해외로 내다 팔면 책임지세요. 그 도둑놈보다 더한 놈이 있었으니. 이야, 이거 좋다. 이래서 내가 자네를 특별히 만나주는 거야. 공무원의 품이란 찾아볼 수 없는 아낌없는 선물 공세. 이거 요즘 햇빛이 너무 따갑잖아요. 제가 선생님 눈도 보호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감동이다. 간도 쓸개도 다 빼어줄 기세로 그의 비위를 맞추는 대명. 잠깐만요, 스크래치가 났네 여기. 제가 이거 당장 바꿔다 드릴게요. 아우, 자네밖에 없다니까. 어? 텔레비전,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아주 그냥 살림살이를 가장 많이 줬어 자네가. 만에 하나 직지 그거 되찾게 되면 무조건 진짜 자네하고만 얘기할 테니까 걱정 부드러매. 어? 믿습니다. 자유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게 말이 돼? 분실하셨다면서요? 아다르고 어다르다지만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팔 수 없으니까 정말 재수 없게 분실한 거지. 자네 봐서 큰맘 먹고 천억만 주면 직지 그거 내가 필사적으로 찾아준다고. 미쳤어요?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직지를 내어줄 최송철이 아니었죠. 그날 밤 그가 선물 받은 와인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들자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의 정체는 바로 문화재청 황대명 사무관. 시작합시다. 사방팔방에 죄다 고압전이 걸러 알람장치랑 같이 설치돼 있어서 지상으로는 진입 불가야. 옥상 화면 좀 띄워보세요. 미션 임파서블 못지않은 첩보 작전을 펼치는 이유는 다 전류선 깔아놨어. 쿠키봉이야. 전류가 안 흐르는 유일한 곳. 바로 최송철이가 된 직지 때문이었죠. 옥상 문까지는 7m 27cm. 문앞 발판만 안전해. 국보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국기봉 점프도 마다하는 문화재 스틸러, 일명 스컹크라 불리는 그는 오래전부터 문화재 도둑들을 털어왔는데요. 다음 단계 시작하시죠. 최송철에게 접근해 선물 공세를 펼친 것 역시 계획의 일부였죠. 철통 같은 보안을 깨고 진입 완료. 3층은 지금 나도 처음 봐. 거긴 우리 카메라가 하자도 설치 안 돼 있거든. 선물로 보낸 가전제품 속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대명. 그의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죠. 아, 먹을 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주변의 그림이나 종이는 모두 말라 있는데 벼루만 젖어 있다. 그의 직감은 들어맞았죠. 얼마 되지 않아 드러난 벼루의 정체. 바로 비밀 통로의 열쇠였죠. 열렸네요. 지금 내려갑니다. 조심해. 뭔 짓을 또 하나 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순간
후비 트랩이 작동되면 낯선 침입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어? 다친 데 없어? 예. 함정을 피해 간신히 도착한 비밀 공간에 숨겨진 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직지 원본. 드디어 만나네. 서둘러, 빨리 챙겨서 나가야 돼. 잠깐만요. 보존제 좀 뿌리고요. 번거롭게 그걸 뭘 또 뿌리고 그래. 골동품들이 외부 공기에 노출됐을 때 발생 가능한 급격한 부식을 방지해주고 미세충이나 세균도 없애줍니다. 스컹크란 별명으로 불리는 것도 이 향기 때문이었는데, 하지만 직지를 손에 넣은 순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온도가 올라가잖아. 당장 빠져나가야 돼.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비밀 창고의 온도. 다행히 첨단 장비의 도움으로 그는 최송철이 깨어나기 전 탈출하는 데 성공하죠. 다음 날 저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문화재 전담팀은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지금껏 행방이 묘연했던 직지 상권 원본을 기증받았습니다. 직지를 문화재 전담팀에 보내온 문화재 도둑 스컹크. 지난 5년간 그가 보내온 보물들은 직지만이 아니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스컹크가 훔친 것들이야. 그럼 스컹크가 팀장님이셨어요? 스컹크가 보낸 거야, 나한테. 의적 아닌 의적의 존재를 줄곧 파헤쳐왔던 문화재 전담팀. 야, 서울의 백장비, 부산의 자칼, 강원도의 달팽이, 그리고 스컹크. 100여 건이 넘는 사건을 벌이면서도 절대 꼬리가 잡히지 않았던 스컹크. 그와 유일하게 접점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황 대명이 작성한 보고서 속 문화재와 스컹크가 보내온 물건들이 정확히 일치했던 것. 아니, 이거를 언제 다 조사한 거예요? 그냥 예전부터 틈틈이 조사해놓은 겁니다. 7년 전, 친일파들의 국보 환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던 대명. 그의 프로젝트는 좌절됐지만 스컹크는 그 문화재를 잘도 찾아보냈으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절묘한 지점. 팀장님은 처음부터 황 대명을 의심하셨던 거죠? 그래서 직접 핑계대고 저를 황 대명한테 갖다 붙이신 거죠? 스컹크 못지않게 이 바닥에서 유명한 이가 있습니다. 거물급 문화재 콜렉터인 양금동 회장. 동전 같은 건 아직 들어온 거 없지? 희한하네. 요즘 조전통보가 유행인가? 얼마 전에도 어느 샌님 같은 놈 하나가 찾아와서는 지가 원하는 조전통보를 구해주면 10억 주고 산다 그러길래요. 원하는 거? 빵꾸난 거요. 그럼 연락처 알지? 자신과 같은 물건을 찾고 있다는 남자를 수소문한 그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기에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7개의 구멍난 조선통보를 찾기 위해 거래를 빌미로 남자를 자신의 별장에 초대하는데요. 찾으시는 게 맞는가 봅니다. 약속한 대로 손님 것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양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순진하게 자신의 물건을 꺼내 보여주는 남자.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걸 다 어떻게 제 걸 다 해도 두 개가 모자라는군요. 아, 그건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하지만 진품임을 확인한 순간 저승에서나 찾아보지 그래. 검은 속내를 드러낸 양 회장. 무슨 말씀이신? 거래는 미끼였을 뿐 그를 죽이고 물건을 모두 차지할 속셈이었죠. 무기 하나 없이 혼자 들어온 걸로 봐서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뜨내기 같은데. 하지만 진짜 속내를 감춰왔던 건 양 회장만이 아니었죠. 뜨내기 같은 모습 뒤에 감춰온 보기 드문 살기. 무서워서 정신이 나간 거야 뭐야? 난 이거 하나면 충분해라며 마트에 장보러 갈 시간도 아닌 것 같은데 무자비하게 그곳에 있던 모두를 펜 하나로 끝장낸 남자는 제발 살려줘. 원하는 게 뭐야? 비밀 유지. 흰달? 조흰달? 물론 오래전에 죽은 걸로 알았는데. 내가 찾는 게 저승에는 없도이다. 양 회장마저 처참하게 살해하고 말죠. 그리고 다음 날 왜 문화재팀이 이런 강력 사건을 양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바닥에서 알아주는 골동품 콜렉터예요. 범행 시간은 어제 새벽으로 추정되는데 총에서 15명 죽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찾은 장경감은 대명의 보고서에서 양 회장의 이름을 본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그를 향해 있는지도 모른 채
경기도 양평의 한 별장에서 골동품괴 큰 손으로 알려진 양모 씨가 부하 직원들 10여 명과 함께 사망한 채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양 회장이 사고를 전해들은 대명은 문화재에 관련된 사건임을 직감하고 양 회장의 별장에 잠입하죠. 하필이면 같은 시간 현장을 확인하러 온 장경감. CCTV를 통해 또 다른 침입자의 존재를 눈치채는데 그렇게 막다른 곳에서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손들어.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버린 스컹크. 여기 양 회장 사건 설마 당신 짓이야? 하지만 의심을 풀어버릴 틈도 없이 장경감의 눈앞에서 홀연히 사라져버리고 말죠. 며칠 후 또다시 문화재청엔 비상이 걸리는데요. 네, 청자 상감 화학문 대병이 서울국제고미술품 경매에 출품된다는 충격적인 소식. 이한기 기자입니다. 무국미술관의 김영수 관장은 군부 독재 정권의 요직을 도맡았던 인물로 권력을 이용해 문화재를 수집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김영수 관장. 수고했어. 그런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남자가 있었죠. 내일 경매쇼 구경이나 하고 가지. 자네가 곁에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데. 예. 과연 스컹크는 이 거대한 낙의 세력에 맞서 문화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못 찾으면 다시 기회 없어요. 문화재 도둑 스컹크와 문화재 환수팀 카르마의 국보 환수를 위한 팀플레이. 10분만 봐도 여러분의 마음을 스틸할 K-POP 코믹 액션. 팀 카르마에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드라마 스틸러 7개의 조선 통보였습니다.